네, 여러분, 수능특강 21강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관련된 질문 볼 거예요. 문제 유형은요, 어법이네요. 내용 보면서 어법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2008 National Geographic article, Berlin Klinkenborg noted, "Of all the pollutions we face, light pollution is perhaps the most easily remedied." 2008년에 National Geographic article에서요, National Geographic, 기울어져 있어요. 이름이에요. 그쵸? 잡지의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내는 월간 잡지 이름인데요. Geographic 이름처럼 지리학 혹은 환경과 관련된 굉장히 멋진 사진들과 기사들을 싣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 중에 article, 기사죠? 2018년에 그 잡지에 실린 기사에서 Berlin Klinkenborg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지만 뭐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Noted,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Of all the pollutions we face, 모든 공해, 오염들이요. 뭐 하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공해의 오염들 중에서. 그래서 5분은 뭐 중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is perhaps the most easily remedied. 자, is 하고 remedied 같이 연결되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자, 일단 light pollution이 뭐냐면 우리 광공해라고 하고요. 혹은 빛공해라고도 해요. 이것이 is remedied 뭐예요? 우리 remedy 뭐라고 배웠어요? 동사로 쓰이면 잘못된 것을 개선하다, 바로잡다 이런 뜻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니까요. 바로 잡힐 수 있다, 바로잡힌다,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어떻게요? The most easily 가장 쉽게요. 자, 의미상으로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자, 이번 문법 먼저 보면요. easily라고 하는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뭘 묻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저 여기가 부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를 묻는 가능성이 가장 커요. 자, 그러면 부사와 형용사의 차이는 뭡니까? 형용사는 명사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외에 모든 것을 꾸며주는 아이죠. 특히 이 문법 문제에서는 대부분 동사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이미 우리 얘기했잖아요. 바로 잡다라고 하는 이 동사구의 의미를 수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바로 잡힌다. 이렇게 동사와 연결돼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부사의 형태로 잘 쓰였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1번은 OK예요. 자, 다시 내용으로 가서요. Light pollution, 광공해, 빛공해가 뭐지?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뭐 수질오염, 뭐 공기오염 이런 거는 잘 알겠는데 빛공해가 뭐야? 빛이 더럽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빛공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지금 도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도시일수록 더 심하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면 우리 원래는 이렇게 처음 어두워야 되는데 밤에도 여러 가지 건물의 빛이라든지 혹은 그뭐 가로등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밤이 아니라 너무 낮처럼 밝은 상황. 그것을 빛공해라고 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생태계의 교란을 약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쉬운 예를 든다면 이제 새들이 뭐 달을 보고 이동하는 새들인 경우에 건물의 빛이 달인 줄 알고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뭐 건물에 부딪혀 죽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을 우리 광공해라고 얘기를 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환경오염들, 공해들이 있는데, 사실 광공해는 진짜 쉽게 고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Returning the night sky to its natural state is as simple as thoughtful placement of outdoor lighting. Putting light where it's needed and darkening areas where it's not. 자, is 동사고 그 앞에다 역시 주어입니다. 주어의 대장 자리에 지금 ing 형태 오고 있어요. 아, 동명사구나. 자, return a
to B라고 하면 A를 B에게 돌려주다 혹은 A를 B로 되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So returning 주어 자리니까요. 되돌리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무엇을? The night sky, 밤 하늘을 무엇으로? 그것의 자연적인 state,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그러니까 밤을 밤답게 만드는 것은 as simple as 원급 as 네요. 그래서 무엇만큼 뭐뭐한이라고 우리 해석을 한다. 그쵸? 자, 이제 또 문법 먼저 보고 가면요. 앞에 as는요. 사실 이거 so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o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as 무엇처럼, 무엇만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예요?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자리에 형용사 오는 거 너무나 간단히 우리는 여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밤하늘을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무엇만큼이나 the full placement of outdoor lighting만큼이나 자, 그러니까 또 영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요. 간단히 다시 볼게요. Returning the night sky to its natural state. 밤의 상태를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앞에 나온 말로 바꾸면 뭡니까? 뭐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Remedying. 바로 잡는 거예요. 무엇을요? The light pollution. 우리 광공해, 빛공해를 해결하는 것. 시, 결국에는 밤하늘을 밤하늘답게 만드는 것.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 광공해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 뭐 하면 되냐면 The full placement of outdoor lighting 하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 full이라고 하면 굉장히 사려 깊은 이런 뜻이죠. Placement라고 하면 배치. 그래서 사려 깊게 배치를 하는 것. 무엇을? Outdoor lighting. Outdoor이라고 하면 야외. 라이팅이라고 하면 조명. 자, 이제 됐죠. 야외의 조명을 굉장히 사력 있게 배치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력 있게 야외 조명 배치만 하면 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방법을 땡땡 해가지고 또 간단하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putting light where it's needed. And darkening areas where it's not. 자, put light, 그냥 빛을 둔다 라고 해도 우리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put light이라고 하면 빛을 밝히다 이렇게 그냥 관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light, 빛, 이렇게 뭐 해든 조명이든 그것의 불빛을 가리킬 때는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로서 활용을 하죠. 그래서 불을 밝히는 것, 어디에? Where it's needed. 그것, light이 필요되어지는 곳. Light이 필요한 곳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darkening areas 그 지역들을 darken, 어둡게 하다죠? 어둡게 하는 것 어떤 지역이요? Where it's not 뒤에 needed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빛이 필요 없는 곳은 필요 없는 지역은 어둡게 하는 것 그것이 the full placement outdoor lighting이고 그것이 Remedying the light pollution의 심플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where에 이끄는 이 절이 앞에 장소를 가리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where가 이끄는 절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해석을 할 때 뭐한 곳에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불빛이 필요한 곳에 불빛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곳은 어둡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Solutions are available and possible to implement. 자, 이 광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은 available,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possible, 가능해요. 뭐 하기에? To implement. Implement라고 하면 시행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광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시행할 수가 있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뭐와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환경 문제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심각한 환경 문제들 있지만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관공해를 해결하는 해결책들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뭐요? 그냥 조명을 제대로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사실은. Moreover, 게다가 These solutions are guided by principles and technology that save energy, conserve resources, and restore ecosystems. 이 해결책들은요, are guided. 가이드 하면 안내하다니까, 안내되어진다, 방향이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Principles and technology. 원리와 어떤 기술에 의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 관공해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대요? 이하한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That sa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고요. Conserve resources, 자원을 conserve, 역시 절약하다, 보존하다. 이 뜻입니다. 자원을 보존할 수도 있고요. And restore ecosystem. Restore이라고 하면 복원하다, 복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Ecosystem, 생태계죠. 생태계를 복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원리와 기술에 의해서 방향이 제시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 이 관공해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Light pollution is controlled by maximizing efficiency, improving security, and created a more aesthetically pleasing nocturnal environment. 자, light pollution, 관공해라고 하는 것은 통제되어집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되어집니다. 뭐 하는 것에 의해서, by, ing, 뭐 함으로써 이잖아요. 그쵸? 자, 연결이 되고 있네요. 첫 번째. Maximizing efficiency. 효율성을 maximize. 최대화함으로써요. 다음에 두 번째. Improving security. 안전을 향상시킴으로써요. 그리고 created more aesthetically pleasing nocturnal environment. 더 aesthetically. 미학적으로 pleasing이라고 하면 즐거운, 기쁜, 그리고 만족스러운이란 뜻이 있어요.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보기에 아주 좋은 nocturnal environment. nocturnal 뭐라고요? 야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야간 환경을 create, 만듦으로써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y라고 하는 전치사에 같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reated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create. 팅이라고 해야 맞겠죠.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we eliminate unnecessary light and night in our communities, we also conserve resources, lower cost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계속해서 관공해를 해결했을 때의 좋은 점. 해결하는 방법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할때 eliminate 제거하다죠. 뭘 제거해요? unnecessary 불필요한 light 빛을요. 언제? 밤에 어디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요. 다시 우리 지역 사회의 밤에 불필요한 빛들을 제거할 때 우리는 또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고요. resource,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요. lower cost, 여러 가지 비용을 lower,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If only the other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facing the globe were this easy and rewarding to solve. 자, 글쓴이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단 facing 보면요, were이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the other serious environmental issue를 꾸며주고 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고요. 자, if only란 표현이 나오네요. if 만약에 뭐뭐 하다면이란 뜻이고, only 함께 쓰이면
만약 뭐뭐 하기만 하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사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시제를 한번 뒤틀어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시제를 틀리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현재에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시제를 비틀어서 이렇게 were이라고 하는 과거의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꼭 주어가 단수여도 were이라는 표현으로 복수로 또 한번 꼬아주기도 하고요. 자, 그냥 참고하시고 자세한 가정법은 가정법을 다룰 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The other serious environmental issues. Environmental issue, 문제, 환경 문제인데 The other, 나머지, 다른, 심각한 환경 문제요. 뭐 빼고, 광공해 빼고, 그죠? 이 빗공해 말고 나머지 다른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하고 있는? Facing the globe, globe라고 하면 지구죠. 우리 지구를 직면하고 있는 다른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들도 많은데 걔네들도 또한 This easy and rewarding to solve. 해결하기에 이렇게 쉽고 rewarding, 보람차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공이 해결하기 너무 쉽고 보람차, 나머지 문제들도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가 뭔가 지구가 직면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지구를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반대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심각한 다른 환경 문제들도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공해가 얼마나 해결하기 쉬운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요, 광공해가 정말 해결하기 쉬운 환경 문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 방법, 그리고 방법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기술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광공해를 해결했을 때 어떠한 좋은 효과가 있는지, 좋은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